네, 김창일의 월드스쿨 4교 시작했습니다. 오늘 yeah. 특집 라디오스타 소녀시대 효연 티파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히트곡 퍼레이드 쭉 G까지 들어봤어요. 네. 근데 네. 왜 이게 이건 안 틀어주냐? 이 곡을 꼭 틀어야 되지 않냐? 많은 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오잉? 아, 틀어야죠. 이거 틀어야죠. 아, 틀어드릴게요. 아. 제가 이 노래 나올 때마다 얼마나 소원을 빌었는 줄 알아요? 진짜로 말했어요. 뭔데요? 올드스쿨 나와달라고. 예. 아, 저희요? 예. 근데 드디어 소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세 가지 더, 세 번 더 남았어요. 왜냐면 소원이요? 소원을 말해봐, 네 개만 말해봐. 그래서 아, 맞다. 아~ 하나 들었으니까 세 개 남았잖아요. 네 개. 네, 저희 듣기만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데. 자, 이 곡 역시 2009년 최고의 히트곡입니다. 뭐 소녀 이미지에서 탈피해가지고 육군, 해군, 공군 등의 그 밀리터리 패션, 네. 그 루컨, 밀리터리 룩 컨셉을 보이면서 화제를 일으켰었죠. 네. 네. 이때 췄던 춤들이 뭐가 있었죠? 제기차기 춤이랑 네. 각선미 춤. 아. 그때가 여름이라서 저희가 짧은 네. 핫팬츠를 유해 네. 높은 하이힐. 네. 맞아요. 컬러 하이힐에. 네. 그 효연 씨는 멤버들 중에서도 가장 춤을 잘 추시기로 유명하잖아요. 언제부터 그쵸. 춤을 추셨어요? 춤을 춘 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췄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무 좋아해서 춤추는 걸. 네. 그래서 부모님이 또 학원을 보내주시고 하셨나 봐요. 아, 진짜로?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오디션 영상이 예,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 모습 그대로예요. 그 조그만 몸에. 저도 보면서 신기했어요. 내가 저렇게 쳤구나. 예뻐요. 우와. 그때랑 지금이랑. 그럼 티파니 씨는 지금까지 췄던 소녀시대 춤 중에 가장 힘들었던 춤은 뭐예요? 가장 힘들었던 춤 다시 만난 세계. 다시 만난 세계는 예. 정말 힘이랑 그 각각 딱딱 맞추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그 춤이 가장 에너지 많이. 저는 예. 소원을 말해봐. 소원을 말해봐. 하이힐. 이게 중심 잡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무대, 그 느낌. 무대에서요. 네. 그 막 넘어지고 그런 적도 많죠. 많죠. 힐이 낀 적이 제일 많죠. 아, 힐이 낀 적도 있어요. 진짜? 네. 누가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써니 양이 요즘 떠오르고 있는. 아니요, 원래부터 써니였어요. 실수된 거. 근데 우리 포커페이스. 네, 우리 승규. 정말 포커페이스를 너무 잘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려드린 곡 말고도 베이비 베이비, 울랄라, 힘내 등 뭐 히트곡이 참 많습니다. 자, 요 곡 조금 더 듣고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얍얍. 전 참고로 이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누구 목소리예요, 그럼요? 써니, 예. 수양이, 예. 제시카, 서현이. 이렇게 네 명. 이렇게 들어가서 막 예. 수다 떤 거를 이렇게 그래요. 편집해서 넣었는데. 예. 근데 이렇게 떠들고 있으니까 자꾸 소원을 마르게 되네요. 안녕. 안녕. 자, 오늘 라디오 스타 소녀시대 티파니 효연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